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6강이죠. 6강 교재 페이지 34페이지 주제 파악 게이트웨이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23번 기출 문제죠. 자,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나요? 도주 다시 보민이 결. 두 번째, 도보미니 주다시결. 이 단락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도입.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제가 주제문. 다시문이 안 보이고 바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포인트 지지 문장과 미니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주 다시, 다시가 없고 보미니에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이네요. 주제 파악 문제는 역시 주제문을 묻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도입이 상당히 길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껍데기는 갈아. 껍데기는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문제를 전체 문제 푸는 시간을 망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신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꼼꼼히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이 천연자원 관리자들이 typically face market incentives, 전형적으로 시장의 동기를 직면한다. 그럼 시장의 동기는 뭐냐?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어떤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이죠. 쉽게 해서 돈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wners of forest lands have a market incentive to cut down trees rather than manage the forest for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l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s. 문장이 길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산림지, 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무를 베는데 오히려 돈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탄소를 포획한다든지, 뭐 야생 생물의 야생 동물의 서식지라든지 뭐 홍수를 예방한다든지 뭐 이런 생태계적인 그런 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나무를 베는 그것도 내다 파는 그런 시장의 돈벌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겠죠.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들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같은 것들은 provide owner with no financial benefit. 자, 소유자한테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제공하지는 못하죠. And thus, 그래서 unlikely to influence on management decision. unlikely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돈벌이에 치중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but이나 however 나오면 도입되는 글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상충되는 그런 필자의 의도가 나타나는 글을 이끌고 있어요.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들에 제공되는 economic benefits. 여기서 these services는 결국 ecosystem services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based on their non-market value. 자, 여기 이제 market value와 non-market value가 대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비시장적인 가치에 기초해서 may exceed. 이 단어 또 주목하셔야 돼요.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시장적 가치에서는 이런 뭐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비슷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for example, 자, 이 포인트를 논거를 이끄는 신호예요.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죠. United Nations Initiative has estimated, 자, UN에서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추정하기를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 자, 이 열대 우림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including 자, 그런 것들은 뭐 기후의 조절, water purification, 뭐 물의 정화, erosion prevention, 침식의 예방 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over 중요하죠. 3 times greater per hectare than the market benefits.
이라는 비시장적 non-market value가 market benefit에 비해서 3배나 더 크다라고 유엔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Thus, 자, 보세요. 이런 표현, thus, 그러므로 하는 거는 글을 요약할 때 많이 쓰이죠. 이 논거를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Cutting down the trees is economically inefficient.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markets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시장이 올바른 신호, 올바른 것입니다.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낸다. 그럼 그 올바른 신호는 뭐냐? To favor ecosystem services over extractive uses. Extractive uses 하면 이거는 이렇게 채취하는 거죠. 채취하는 것보다 이 생태계적 서비스를 더 우회에 둬야 하는 그런 바른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주제문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1번 봤더니, necessity of calculating the market value of ecosystem service 했는데, market value가 초점이 아닌데 주목해야 돼요. 생태계 서비스의 market value에 추정할 필요. 자, 2번에, significance of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 발효 이거죠. 비시장적 가치, 입에 숲 자원의 비시장적 가치의 무게를 두는 것의 중요성, 이게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impact of using forest resources to maximize financial benefit,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숲을 사용하는 것의 역량,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이 경기 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4번에 merits of balancing forest market and non-market value. 마켓 밸류와 논 마켓 밸류 사이의 밸런싱, 균형 얘기가 아니죠. 그죠? The way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논 마켓 밸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2번이 정답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휘 문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unlikely, likely 이런 거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또 efficient, inefficient 이것도 대별되는 단어가 될수 있겠고요. 또그 다음에 correct, incorrect 이런 단어도 또이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잘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미를. 예. 그 다음에 빈칸은 제가 굵은 글씨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의 순서와 문장 위치는 지금 도입, 주제문, 포인트, 미니 결론에 그렇게 손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눈여겨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